중심을 꿈꾸는 신인그룹 어택이 지난 4일 청담 일제아트홀에서 쇼케이스를 가졌습니다. 자, 생방송 스타 뉴스 시청자 여러분, 하나, 둘, 셋. 안녕하세요. A T T A C K 어택입니다. 5인조 뉴 보이팝 그룹 어택은 지난 2년간 일본에서 연습생 시절을 보냈는데요. 감사합니다. 일본에서 연습생처럼 활동을 했어요. 무대 경험을 좀 쌓고자 데뷔는 아니지만 무대 매너 이런 걸 많이 배워갖고 그곳에서 만난 일본 팬들은 어택의 데뷔를 축하하기 위해 한국을 찾아 쇼케이스 객석을 꽉 채우기도 했습니다. 친근한 분위기 때문에 팬분들이 많이 있지 않나. 친구 같은 이미지, 또 인간적인 이미지를 많이 봐주시는 것 같아요. 한국에서 선보이는 어택의 데뷔곡은 플랜 B와 착각했었나봐 더블 타이틀로 오는 7월 중순 정식 한국 데뷔를 앞두고 있습니다. 저희가 이제 오늘 쇼케이스를 출발으로 앞으로도 많은 활동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생방송 스타 뉴스 시청자 여러분, 어택 열심히 하겠습니다. 신인 그룹 어택, 이름 그대로 K-POP을 강타해 새로운 한류의 중심으로 떠오를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.